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3주년을 맞아 역사와 평화, 인권의식을 함양하는 기획사진전이 개최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큐멘터리 사진가 권철입니다. 1994년도에 일본의 사진을 공부하러 유학을 가서 한 30여 년간을 일본에서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로 활동을 하다가 얼마 전에 제주도로 이주를 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인권 등 다양한 사회 역사 문제에 포커스를 맞춰온 권철 작가. 이번 전시는 야스쿠니, 그리고 우토로, 그리고 2011년에 동북 대지진이 났을 때 그 후쿠시마 원전 근처까지의 그 취재 현장을 한 번에 묶어서 90여 점의 사진으로 묶어봤습니다. 막 흔히들 일본에는 뭐 2만 개 이상, 3만 개 이상의 많은 신사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 야스쿠니는 이 메이지 천황 시절에 1869년도에 의도적으로 군국의 상징물로 일본에서는 최대 규모의 신사로 만들어 놨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인 1870년대에 그 야스쿠니 주변에 벚꽃을 600그루를 의도적으로 심어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뇌 정책이라든가 미화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 눈을 좀 크게 뜨고 가치관을 형성을 해서 그걸 바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키워야 되겠다 하는 그 의도에서 이 전시를 하게 되었죠. 우리 민족이 겪은 아픔을 기억하고 다시는 비극이 없는 미래를 실현하는 소통과 교육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군국주의 부활이 아닌 진정한 반성과 참회, 화해와 상생을 바라는 권철 작가의 다큐 사진전. 이번 전시는 4월 17일까지 제주 교육박물관에서 열린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넘치는 끼와 흥이 많은 우리의 멋진 K할매. 손맛도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녀들의 특별한 밥상 지금 만나봅니다. 9시 반까지 온다는 사람이 10시가 다 됐구만. 언제 갈라고 인데 까는 데야. 빨리빨리 오지. 내가 전화를 한번 해봐야지. 어디 오는가? 아이고, 왔네. 나는 지금 안 온다고 전화했더니.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이고, 예, 초대해줘서 감사해요. 아이고, 우리 집 가까운데 왜 이렇게 늦게 와. 빨리빨리 와. 아이고, 그래도 막 달려서 왔어. 그래요? 얼마나 무거운가. 가방이 겁나게 크네. 이것저것 다 너가 돈이라고. 원래 그래서. 준비 잘 하는 사람인데. 아이고, 아이고. 영순이가 더 잘하잖아. 귀찮아서 다행이요. 그래도. 좌우당간에 나를 여기까지 또 사투리하네. 좌우당간에 좌우당간에 우리 저번에 요리대에 언니하고 나하고 메인으로 했잖아. 근데 그게 인기 짱이더라고. 너무 잘했다고. 이겼다고 나한테 자랑하려고 나 부른 거야. 아, 그것도 있지. 어차피 마님들한테 내가 이겼으니까. 이기기는 했지만 나도 겁나게 잘했어. 그래, 잘했지. 그러니까 잘했어. 좋은 일도 한번 해보려고. 그렇지. 좋은 일 뭐야. 이 눈 오고 겨울 돌아올 때는 진짜 요새 밥 3끼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없다고들 다 생각을 하잖아. 근데 직장 생활하면서도 밥을 못 먹을 수도 있고 진짜 내가 무대에서 못 먹는 사람도 있고 없어 써는 사람도 있잖아. 언니하고 나하고 진짜 있는 솜씨 없는 솜씨 해가지고 좀 한번 밥을 좀 배달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어쩌 동생 생각이 기특이 아닌 기특이야. 기특하지.
제 시간에 밥을 못 먹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정작 자신은 못 먹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하길래 뜻깊은 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을 했어요. 남을 밥을 해준다는 것은 참 어렵기도 하고 맛있게 잘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분들 입맛에 잘 맞을까 그런 것은 조금 걱정을 했지만은 영순이가 있어서 믿음직했지요. 우리 할머니잖아 이제 어차피 우리 할머니들 오늘은 할머니 밥상이네. 오케이 할머니 밥상. 언니하고 나하고 통하는 것이 있어서 너무 아이고, 좋습니다. 아이고 좋아요. 못 온다고 나 구박하지 마. 메뉴를 그러면은 뭘로 어떻게 정해야 될까? 언니 고기는 좀 있어야 할 거 아닌가? 그러지. 고기는 좀 있어야 하고. 전번에 자기가 오삼 불고기 했잖아. 맵고 좀 달짝지근하게 해서 야채 좀 넣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또 영순이가 생각한 거는 우리가 옛날부터 손님이 오든지 뭐시 하면은 꼭 전을 붙였잖아. 그게 호박전하고 저기 느타리 전하고 깻잎전 잘 먹더라고. 거기다 고기 좀 가져서 저기에서 넣고 그냥 우리 정성으로 그럼. 그냥 어차피 할 수 있는 만큼 해갖고 가니까 잘 먹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게요. 그래요. 파이팅! 네! 홍춘아! 홍춘아! 야, 어제 저기 오늘의 뭐냐, 뭐라고냐, 모르겠다. 오늘의 용사가 됐는갑다. 영순이네 양념을 제가 몽땅몽땅 넣어서 했습니다. 좀 싸. 싸. 아니 이거 자기네 건데 자기가 알잖아. 아 그거는 이제 이따 저기 허게 놔두고 이 버섯이나 빨리 뒤집어. 알았어요. 알았어요. 홍춘아, 할머니 먹는 거 봐. 맛있게 먹지? 맛있다. 누가 이까지 맛이 없겠냐? 일단 정성을 다해서 하자. 칼질을 해도 정성을 다하고 양념 하나를 해도 진짜 정성을 다해서 여기다 밥 하나 싸고 밥이 잘 됐어.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한 세트. 너무 배고플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이제 넘어서 빨리 갖다 줘. 얼른 가자, 얼른 식어, 식기 전에 빨리 안 먹었겠어? 괜찮겠어? 안 먹어. 이바지, 이바지 음식 같다. 이바지 가지고 안 식어야 안 식을 거. 따서 어디? 따뜻하대요. 아이고, 얼마나 춥거나 오토바이 타고.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네. 식사가 늦어서 어떡해요? 아유, 그러니까요. 얼른 풀러 추워. 아이고. 할머니 노릇을 언니라고 너무 지금. 할머니가 그렇지. 할머니가. 다 우리가 손수했어요. 안녕하세요. 불고기도 괜찮다. 가운데. 아이고, 불도 좀 식었는데 어떻게 할까? 김치 보세요. 야. 이거 좀 식었어. 어떻게 하지? 빨리 드세요. 김치. 김치. 김치예요. 끼니를 제대로 이제 못 드시고 하는데
아들 같기도 하고 손주 같기도 하고. 밖에 있는 오토바이를 봤을 때 얼마나 추위에 저러고 다니는데 너무 안쓰럽더라고. 야 이거 미리 김치 갖고 오자서 보쌈이랑 싹 준비해 놓은 건데 저희가 또 완전 동의했어요. 심부름이 진짜 많아. 내가 고기를 못 먹어서 먹어만 되잖아. 아니. 맛있어 먹겠지. 일찍까지 많이 먹어. 전도 먹으면 안 되잖아. 아니. 뭐 먹어라, 지가. 아,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이거 네. 이렇게 좋아하신 거를. 형님, 특별님 아니 고기가. 고기 들어있어요. 고기 넘네. 네가 못 먹는 거잖아. 맛있다, 이거. 배우는 게 드셔야 돼. 다이어트 중인 것 같고. 신경 쓴 거 봐봐. 풍량 고추 이거 동동가 아니야 거기서. 동동가. 동동가. 매콤하게 넣어 그냥 천연 재료로만 했어요. 미연이 그것이 안 들어가고. 정말 기분이 좋았죠. 그거는 뭐라고 말씀을 표현을 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춥고 비 오고 할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죠. 그럴 때는 힘든데 그래도 생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거에 또 적응이 돼서 움직이게 네. 돼요. 막 시간을 다투고 막 그러죠? 당연하죠. 시간을 다투는 이유가 그렇죠. 이어먹기도 하고. 남들 점심시간이나 식사시간에 자기는 못 먹고 그 뒤에 먹는다고 할 때 그것도 마음이 아팠지만 그 늦은 점심인데도 맛있게 먹어줘서 흐뭇했어요. 언빌리버블! 자야 오늘 밥은요 진짜로 인간적으로 너무 맛있었고요. 시골에서 저희 어머니가 직접 갖다 준 것보다 훨씬 맛있게끔 오늘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드셔줘서 감사하고 오늘 저희가 아무튼 너무 잘 먹어서 감사. 건강이 첫째니까 네. 아무튼 안전운영하시고 운전 네. 조심하시고 아무튼 네. 오늘 저희가 더 힐링하고 가고 진짜 힐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난디 밥을 이렇게 해서 해주는 데인데 그래서 우리 오늘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니까 입맛에 맞을랑 걸 모르겠는데 얼른 아니, 가자고 배고프겠어. 엄마 다 식었네. 어쩐대야. 다 식었어. 보온통에다 넣어갖고 올걸. 그러니까. 큰일 났네. 아이고. 가보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너무나 좋은 일을 하신다고 소문에 들어서 감사해요. 저희가 좀 준비를 해왔어요. 예. 이렇게 남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고 하시는데 진짜 본인들은 제대로 밥을 못 드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솜씨를 발휘해서 음식을 준비해갖고 왔습니다. 지금 딱 배고플 시간이에요, 저희. 그래요? 예. 우리는 할머니 밥상이야. 여기는 엄마의 밥상이에요. 네, 엄마의 밥상이에요. 그래, 엄마의 밥상.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많이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아침부터 밥 한 끼도 안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거의 매일 한 끼 정도? 그 정도 먹는 거 같아요. 그럼 몇 시부터 여기 나와서 음식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엄마의 밥상은 새벽 1시부터 시작해요. 새벽 1시. 네. 보통 한 12시 40분 정도면 밤에 다 와서 작업 준비하고 1시 정도부터 이제 작업이 들어가요. 제대로 먹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실상. 아침에부터 나오면은 딱 앉아서 밥다운 뭐 식사 시간에 그런 밥은 거의 먹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1,000명 가까운 분들한테 이렇게 나눔을 하기 위해서 그 새벽부터 일어나서 나와서 한다는 것이 참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자주 해다 주고 싶어요, 밥을. 저희는 여기 딱 오니까 외식 그 차가 있길래 네. 아, 여기 음식 오는 데인데 아이고 이거 제대로 우리가 해가 꺼는 음식일까?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좀 그런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정성은 다해서 했지만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음식은 간이 맞아야 된다. 근데 간이 정말 맛있어요. 다 잘 맞았어요. 간 다 잘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고기도 맛있고요. 정말 네. 맛있고. 맛있고. 네. 김치가 최고예요. 김치. 네. 김치는 여기 봉동. 맛있게 드세요. 김치 하나만 가지고도 밥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매실장 같기도 하고. 생으로 걸 좋아하는가 보다. 달콤 새콤. 저는 엄마가 해준 밥 같았어요. 정말 저에게 깜짝 놀랄 만한 정말 선물을 주셨고 오랫도록 기억될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밥 한 그릇 나눌 수 있는 것은 꼭 소외된 사람만 찾지 말고 못 먹는 사람, 밥을 진짜 끈이를 못 찾는 사람을 찾아야겠다는 생각. 같이 합시다. 오케이. 우리 방송도 오래지만 우리 봉사 열심히 합시다. 하이파이브. 그래요.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온 세상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번에는 제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꿈과 끼가 많은 제주의 한 소녀가 베이킹에 푹 빠져서 책까지 냈다고 합니다. 제주의 투명한 바다와 파란 구름이 스며든 디저트 레시피라고 하는데요. 여진이의 꿈과 빵이 발효 중인 현장 지금 만나봅니다. 까칠한 사춘기 아니고요. 명랑하고 사랑스런 성장기. 요리부터 노래까지 제주에서 무한 성장 중인 13살 여진이의 빵빵한 제주 라이프. 저는 지금 제 꿈을 위해서 발효 중입니다. 빵 잘 굽기로 소문난 친구가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요리 잘하는 친구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어느 분이시죠? 13살 여진이를 소개합니다. 부엌에서 뭘 하려는 걸까요? 분주한 모습인데요. 이건 베이킹 재료 같은데요. 절친들도 초대했네요. 오늘 친구들과 머핀을 만들려는 참인데요. 친구들이 더 신난 것 같죠? 밀가루 채에 받치는 것 하며 많이 해본 솜씨인데요. 이제 예쁘게 모양을 잡아주면 될 것 같네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여기 이렇게 잡고 여기 이렇게 해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응. 여기 안 올라오게 조금 꽉 잡고. 이렇게. 머스타드 같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요. 베이킹 고수 여진이는 매의 눈으로 살핍니다. 안에도 채워야지. 안에 비어있으면 모핀 먹다 갑자기. 만두 이쪽 잡는 것보다 이쪽 잡으면 더 잘 나올걸? 잠깐만. 결국 여진이가 수습에 나섭니다. 요리도 잘하고 기타도 잘 치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해요. 제 동생이 여진이랑 같이 케이크 만들어서 엄마 생일날 갖고 올 때 그때 엄청 케이크 위에 토핑이 엄청 많이 올라가 있어서 토핑 빼먹고 케이크 먹은 게 가장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여진이는 아주 어릴 때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손끝이 야무지고 재료나 맛에 대한 타고난 감각이 있었던 거죠. 한 번 본 요리는 척척! 과학실험하듯 재밌어 했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요? 라면이랑 지금 이거 양념치킨 소스만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예요? 치킨이요. 치킨 배가
엄마 아빠가 어떤 원하는 요리를 이렇게 물어봐가면서 이제 직접 해주기도 했는데 예를 들면 뭐 생일 같은 때는 케이크를 저희가 사 먹지를 않고요. 여지니까 직접 만들어서 엄마 아빠 생일이라고 해서 만들어 주기도 하고 했었어요. 신나게 요리 탐구하던 여진이는 급기야 책까지 냈습니다. 1년 12달 다양한 레시피를 소개한 베이킹 책인데요. 카스텔라와 구름빵, 초코 아이스크림 등 누구나 보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디저트로 구성했습니다. 요리로 13살의 세상을 그려낸 세상에 단 하나뿐인 요리책인데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진 여진이의 모습, 참 예쁘죠? 거기 책 안에 들어가 있는 요리들은 제가 평소에도 많이 했던 요리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거기에 넣어보기로 했는데 유튜브 레시피를 보고 참고했어요. 이 책은 일반 요리책과는 다르게 제주도의 어떤 감성과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이 같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일러스트 요리북 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제주도 바닷가라든지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에서 직접 배경으로 찍은 요리 사진들이 담겨 있고요. 여진이가 실제로 제주도에서 다녔던 그런 풍경들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모티브로 해서 일러스트로 그림도 이렇게 그린 작품들이 이렇게 같이 실려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사이 머핀이 완성된 것 같네요. 맛있게 잘 나왔을까요? 맛있게 잘 부풀었네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겉바속촉 머핀에 특제 크림과 블링블링 토핑까지 얹어주면 여진이표 머핀 완성! 뭐 맛은 물어보나 마나겠죠. 여진이 머핀 얼마나 맛있나요? 하는 데보다 여진이가 만든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맛도 맛있지만 모양이 예뻐서 먹기 아까워요. 참 부지런한 여진이. 이번에는 뭘 하는 거죠?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준비하는 것 같죠? 이제 촬영 세팅 완료! 이거 지금 유튜브 찍고 있는 거예요. 요리도 하고 저 강아지 키우는 우리 대박이도 나오고 뭐 그런 거 위주로 찍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는언니 연구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소떡소떡을 만들어 볼 건데요. 손달콩 소떡소떡 참 맛있겠죠? 몇 년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여진이. 가족과 함께 요리와 베이킹을 포함해서 다양한 제주사리를 소개하는데요. 아빠의 도움을 받다가 지금은 촬영부터 편집까지 온전히 여진이 혼자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방학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7월, 6월 정도부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요리도 하는 거, 영상도 찍고 사진도 직접 다 찍고. 주방에서 떠나지 않는 여진이. 오늘 점심 메뉴는 칼국수인가 보네요. 면도 직접 만들고 신선한 해산물까지 어른도 쉽지 않은 요리인데요. 바쁜 엄마 아빠의 아침 식사까지 준비한다는 여진이. 그 내공이 드러나는 요리네요. 여진이가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맛있겠죠? 추운 속 따뜻하게 품어주는 영양 만점 여진이 칼국수 완성! 너무 맛있겠다. 이 요리는 누구를 위해 준비했을까요? 만들었네. 맛있겠다. 와, 할머니와 엄마를 위한 요리였군요. 여진이 칼국수 맛 어떠세요? 맛있다. 맛있어요? 직접 손을 빚어서 면이 쫄깃쫄깃하고 너무 맛있는데?
두 분이 맛있게 드셔주시니 우리 여진이 흐뭇한 것 같죠? 이 맛에 요리하는 거죠. 너무 기특하고 너무 예쁘고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잘하는 게. 제가 평소에 그래서 여진이한테 요리를 주문을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뭐 먹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엄마 그럼 제가 만들어줄게요 라고 해서 그렇게 먹은 적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여진이의 꿈은 요리사가 아니라 가수라고 합니다. 오, 노래 실력도 상당하죠? 제가 꿈이 가수하고 배우니까 제 노래를 들었을 때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아이유 언니처럼 멋진 가수가 되고 싶어요. 상대에 대한 배려심이 많아서 너무 참 손녀지만 예뻐요. 앞으로도 그렇게 더 예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진이가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도록 좀 문을 많이 활짝 열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 뭐든지 본인이 행복한 일이라면 꼭 꿈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요리사, 파티쉐, 유튜버, 가수. 잘하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여진이. 가족의 사랑 속에 여진이 꿈도 무럭무럭 발효 중이랍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성장기를 지나고 있는 여진이. 자신만의 레시피로 그려가는 여진이의 라이프를 응원합니다. 사계절이 매력적인 도시 동해. 바로 이곳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한적하고 정겨움이 가득 넘쳐 보이는 동네. 그림 같은 풍경이 가득한 마을. 마치 어릴 적 제가 뛰놀던 우리 동네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 아주 그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이 있다는데요. 어떤 분이신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도 우리네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그리는 사람, 그림책 작가 박정섭 씨를 소개합니다. 산비탈이 마주한 이곳은 동해시 바란동에 자리한 한 골목입니다. 자, 이곳에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 계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일지 너무 궁금해요. 얼른 들어가 볼게요.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가장 먼저 반겨주는데요. 정갈한 첫인상이 주인장의 성격을 짐작케 하죠. 네, 바로 이분. 그림책 작가 박정섭 씨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그림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시는 분을 만나러 왔는데 그림을 그리고 계시네요. 네네.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직업이 여러 가지인데 주 직업은 이제 그림책 작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림책을 만드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림책 작업을 한 지는 한 15년 정도 되는 거, 약 1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그림책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 아무래도 이제 좋은 그림책을 보고 감동을 받았을 때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학원에 들어갔을 때 선생님께서 그림책을 읽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처음 접했는데 그때 읽었던 책이 지각대장 존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고 이제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다라고 처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림책 작가로 활동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 이제 방황을 하다가 20대 중후반기에 이제 찾게 됐어요. 그래서 운명적으로 만나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그림책 작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방황을 좀 많이 했어요. 만화가가 되고 싶었던 그는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중에도 평소 좋아하던 낙서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는데요.
다시 그림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위해 일러스트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그러다 학원 선생님이 우연히 그림책을 소개해줬고 이때 처음으로 그림책에 매료됐습니다. 여기 있는 게 그럼 다 작가님이 쓰신 책이에요? 네, 제가 이제 글 그림하고 했던 작품들입니다. 네, 네, 네. 책 소개 좀 해주세요.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책은 감기 걸린 물고기라는 그림책인데요. 네. 네, 이 그림책의 내용은 이제 물고기들로 표현했지만 사실 그 소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많은 소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네. 또 어떤 책들이 있을까요? 이제 저는 그림책을 짓기도 하는데 음악도 같이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음악도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도 쓰고 동시도 쓰기도 하는데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시와 음악을 제가 이제 작사 작곡해서 음반을 네, 싱어송라이터로. 우와. 동시집에는 동시의 내용을 담은 노래와 이를 바탕으로 한 짧은 애니메이션이 있고 미로찾기나 숨은 그림 찾기 같은 소소한 게임도 들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흰 눈이 펑펑 내리네. 검은 강아지라는 그림책은 좀 특별한데요. 주인공이 유기견이거든요. 그래서 유기견들에게 이 책의 인쇄 3%를 기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의 메시지로만 전달하기보다는 실제로 사회적으로 유기견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키우던 강아지를 하늘로 떠나보내고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며 유기견 이야기를 완성했기에 출간 전부터 인쇄 일부를 동물보호단체에 기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인 그의 작업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인데요. 오, 여기는 또 선생님. 네네. 아니, 네. 여기서는 또 뭘 하고 계셨어요? 여기서는 이제 주로 음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림책 작가시라면서요? 주 작업은 이제 그림책 작가인데 그림책에 관련된 음악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야. 네네. 다재다능하시네요. 네. 이런 음악을 이 그림책에 관련된 내용들을 토대로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네, 이제 그림책과 연결된 음악들을 이제 그림책 OST라고 이제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작업들을 조금씩 하고 있죠. 그럼 어떤 음악을 보통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초보자이죠. 그래서 지금은 연주 음악을 작곡을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동시집에 들어간 곡들이 발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동시집에 있는 9곡 정도를 작곡했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하셔서 네. 이 그림책에 네. OST를 곁들여서 네. 시각과 청각을 함께 사로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독자님들 네. 반응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많이 좋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음악과 함께 들었을 때 감동이 더 크다라는 이제 좋은 말씀도 있고 또 약간 단점으로 조심해야 할 부분은 그림책 작업에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데 이제 여러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림책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열심히 네. 짧은 페이지 안에 글과 그림으로 작가의 철학을 녹여내는 그림책. 똑같은 것을 보여주기보단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며 독특하고 재미있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그인데요. 다음엔 또 어떤 도전을 선보일지 그의 다음 작품이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휴식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과연 제대로 쉬어본 적은 있는 걸까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진정한 쉼의 의미를 찾아 떠나는 오지 여행. 그 쉼표 같은 하루를 공개합니다. 2년 만에 방송국에서 다시 만난 영웅 씨와 경윤 씨. 오늘만큼은 푹 쉬게 해주겠다는 제작진의 사탕발림에 무작정 오지로 떠나 뜻밖의 장소에서 동심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3km 비포장 도로 끝, 오지 산장에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지 체험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기 봐. 미쳤다, 미쳤어. 건물 보이지? 와. 집 같은 거 있네, 저기. 오, 안녕. 와, 마중 나왔다. 영웅 씨와 경윤 씨를 격렬하게 맞아주는 댕댕이들. 와, 정말 귀엽죠? 야.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이곳에서 산장 주인을 만났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여기 대체 왜 온 건지 뭐 하는 곳인지 뭐. 그 여기 사시는 그냥 개인 집이신 건가요? 네. 개인 집이면서 네. 가끔 이렇게 찾는 객들을 위해서 네. 내어주는 공간. 네. 어렵게 오셨으니까 네. 절국 커피 한 잔 딱. 절국 커피요? 네. 뭐 일정 있으시면 원하는 대로 일정을 컨셉 잡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오늘 컨셉은요? 없어요? 없어요. 쉬는 거라서 예. 그냥 저희가 하루 종일 누워만 있으면 그냥 그 눕는 대로 찍어가시는 컨셉이라 네. 제가 추구하는 게 그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와, 웬일로 거짓말을 안 하셨네. 꼭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곳. 그저 내가 어떻게 쉬어야 할지만 고민하면 되는 곳이 바로 이곳 마음터인데요. 세상과 동떨어진, 마치 동화 속의 풍경과도 같은 그곳으로 들어가 봅니다. 아우. 와, 뭐야? 오빠, 약간 그런 느낌 왔나요? 그 제주도 효리네 비빔밥 같은 느낌? 나 이효리고. 오빠. 나는. 상순이 오빠. 야. 어답상 깊은 자락에 홀로 지어진 마음터는 자연을 사랑하는 산장 주인이 진정한 휴식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마련한 작은 무릉도원.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이거 뭐 이거 봐, 창문 모양도 봐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 찍어갖고 저기 인별에다 올려야 돼. 안 예쁜 데가 없는데? 깊은 산속 오두막.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인데요. 어? 뭐야? 어? 어, 안 터지는데? 어, 여기 핸드폰! 여기 핸드폰! 핸드폰 안 터져요? 핸드폰 안 터져요? 아예 안 터져! 신호가 아예 뭐 전화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왜요? 진짜 안 터지는 거야? 이거 언제부터 안 터지기 시작한 거야? 제가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네. 어디서요? 이거 완전 오지네, 오지! 내 핸드폰 네. 없으면 난 절대 안 되는 사람인데? 진정한 휴식을 위해 찾아온 이곳에서 휴대폰이 꼭 필요할까요? 오늘만큼은 현대인의 애물단지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근데 네. 오빠, 여기 너무 어둡지 않아요? 불 좀 켜고 와요. 불? 네. 아니 그리고 너무 추워! 안에 들어오면 따뜻할 줄 알았는데 보일러를 켜야죠. 보일러를 켜야죠. 여기 여러분들이 쉬러 오셨잖아요. 네. 네. 난방도 다 직접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일러 켜면 되지. 난방을 직접 하라는 게 무슨 의미야? 보일러를 켜면 되지 우리가. 난방을 직접 보일러를 켜시면 됩니다. 난방을 직접 하라는 거는 여기는 찾아요. 어디 있어요? 대표님. 네. 여기 난방.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저 마당에 가셔서 장작 켜오세요. 도우기. 아, 장난꾸러기. 우리 대표님은 장난꾸러기. 우와, 큰일 났네요, 두 사람. 시골살이 1도 안 해본 도시 남녀가 도끼질이 가능할까요? 장작 펴봐. 진짜로 우리 뭐 심었다며? 나 장작 펴봤어요? 안 펴봤지. 안 펴봤어 나도. 경윤 씨는 그래도 장작은 안 펴봤어도 사람을 많이 펴봤으니까. 네. 역시 내가 뭐 있을 줄 알았어. 아, 나 머리 아프고 있어. 물론 저도 장작을 안 펴봤어요. 안 펴봤지만 이게 그 대표님이 하는 걸 봤거든? 리포터의 안전을 위해 직접 시범을 보여주시는데요. 오, 그래 이거지. 힘 좋고 소리 경쾌하고. 자, 일단 딱 0점 조절을 해. 딱 한 다음에. 과연 지영웅 리포터의 도끼질 실력은? 영웅 체면이 할 수 있어. 기다려봐. 들고 좋아. 사람이 오기가 생기네. 그래. 안전. 내가 남잔데 그래도. 어허, 애쓴다 애써. 보기 안타깝다 진짜. 잠깐만, 영웅 씨 잠깐 그만하고 그 카메라 경인이시고 감독이 한번 해봐요. 그래. 자.
보다 못한 카메라 감독님 등판. 이게 무슨 사태야? 리포터가 찍고 있고. 자자자. 감독님 패고 있어. 분량 뽑아야 되니까. 아, 갑시다. 네, 잘 갑니다. 모두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난생 처음 장작 패기 도전에 나선 카메라 감독. 허술했던 지영웅 리포터와 달리 세상에, 통나무를 단번에 쪼개놓으셨다. 뒤은 깨끗한 마무리까지. 이야, 우리 감독님 상남자였네요. 이거 편집으로 내가 팬 것처럼 해줘요. 편집으로 내가 한찜 캔 걸로. 한바탕 즐거운 소란이 있은 후 숲속 산장에 온기를 불어넣는 두 사람. 어, 안에 지금 어, 빨간 올라온대. 올라온다. 올라오지. 아! 내가 불을 만들었다. 아이고. 이제 더 이상 산장에선 보일러를 찾을 일은 없을 것 같죠? 뭐 진짜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그래도 다 살아남은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게 내가 지금 순간 아니 이게 휴식이요? 아니 이게 무슨 휴식이 이럽니까? 휴식이 뭐 별건가요? 시끄러운 세상 밖으로 나와 자연이 내어준 넉넉한 품에 안겨 마음으로 밥을 짓고 별거 아니지만 소박한 찬을 준비하며 맛있는 냄새에 모두가 환하게 웃음 지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매 순간 찾아 헤매는 행복이고 진정한 휴식일 겁니다. 배웠겠습니다. 와, 아, 비주얼이랑 냄새가 완전 미쳤어요. 어때요, 오빠? 너무 차린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와, 야 완전 녹아. 엉뚱. 이거는 된장국 아니고 된장국이라 쓰고 뭐라고 읽는다? 보약이라 읽는다. 아. 근데 밤이 이게 요새는 다 전기밥솥으로 하잖아. 진짜 이거 가스불 압력밥솥으로 대표님이 직접 지으신 거거든요. 근데 진짜 밥이 쫀득쫀득해. 아. 먹으면서도 또 이렇게 앞에 창밖을 바라보니까 너무 풍경도 예쁘고 그런데. 저쪽에 이제 반찬 삶는 거예요. 네. 봄하고 또 여름하고 다 틀리잖아요. 눈 올 때 틀리고 눈 올 때 틀리고. 그때 밥 먹을 때 항상 반찬 삶아 보는. 나도 나중에 어디 가서 해야겠다. 저게 나. 반찬이야. 사계절 다른 모습으로 허기진 우리네 마음을 채워주는 반찬. 그럼 대표님에게 이 산장이 주는 의미는 어떤 거예요? 솔직히 약간 불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집을 5년이 지나서 집을 지어놓고 나니까 그럼 뭐 모르는 분들이 이제 여기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들하고 어떻게 하면 공감할 수 있을까? 여기서 뭘 할까? 3km 비포장길을 걸어서 도착한 오지산장. 쉴 새 없이 울리는 휴대폰도 분주했던 도시의 삶도 내려놓고 두 리포터는 진정한 휴식을 즐기기 시작하는데요.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온전히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영웅 씨와 경윤 씨의 쉼표 같은 하루. 그 세 번째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야, 저기도 있네. 가보자, 나가보자. 인터넷도 휴대폰도 터지지 않는 오지 산장에서 보낸 시간. 두 분에게는 진정한 휴식의 시간이었겠네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문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you.